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노안으로 죽음이 아닌 저주로 인한 죽을 위기죠. 많은 미국인들이 이 저주를 알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저주는 진행됐습니다. 시작은 미국의 부대 대통령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기 전 인디애나주 주지사일 때부터 시작됩니다. 많은 미국 정착민들이 그의 주로 이주함에 따라 이주민들은 토착민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 땅을 침범했습니다. 당시 그 땅의 제일 큰 부족은 쇼니 부족이었는데 그 쇼니 부족에는 예언자 텐스카와타와와 족장 테쿰세가 이끌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침략하는 미국인들에게 맞서기 아메리카 원주민 연합을 형성하고자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. 테쿰세는 1810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 주지사의 집에 찾아가서 만남을 가졌습니다. 테쿰세는 토지를 열어 부족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리슨은 거래가 완료됐고 돈을 다 지불했으니 알바노를 시전했습니다. 그렇게 파토가 났고 테쿰세는 최후 순척을 날리며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. 미국인들이 땅을 안 돌려주면 영국과 동맹을 맺고 반격할 것이다. 1811년 11월 7일 테쿰세가 자신의 동맹에 합류하는 부족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을 때 월리엠 헨리 해리슨은 약 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티페카노 강 근처에 위치한 프로페치 타운에 있는 테쿰세 연합 본부를 그곳에는 예언자이자 주술사인 텐스카와타와가 있었지만 군사지도자는 아니었고 그들의 숫자는 더 적어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리슨은 프로페츠타운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티페카노 전투에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. 이 승리로 인해 해리슨은 티페카노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실제로 그가 29년 후 존 타일러를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의 선거 슬로건은 티페카노와 타일러2였습니다. 어쨌든 테쿰세는 해리슨이 전투에서 자신의 부족에게 한의를 잊지 못했습니다. 테쿰세가 그 후 1812년 템스강 전투에서 사망한 후 그의 형제이자 주술사였던 텐스카와타와는 해리슨과 모든 미래에 선출될 미국 대통령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. 그는 1936년 죽기 전까지 해리슨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20년마다 선택된 모든 주장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내 백성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리라. 이런 개그 소재 같은 저주가 유명해진 이유는 1840년부터 무려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적중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희생자 1840년 당선자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직접 저주를 받은 윌리엄 해리슨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840년 당선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. 뭐라? 이분 청설모 요리를 너무 많이 먹어 청설모의 저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? 두 번째 희생자 20년 뒤인 1860년 당선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재선 직후인 1865년 안타. 세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1880년 당선자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1881년 당선 몇 달 만에 암살. 뭐지 이분도 청설모 스트를 제일 좋아해서 죽은 거 아님? 마 좀. 네 번째 희생자 또한 20년 뒤 1900년 당선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1901년 링컨처럼 임기 중 재선 직후 암살. 다섯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1920년 당선자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 1923년 임기 중 건강 악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. 여섯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1940년 당선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4선 직후인 1945년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. 일곱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1960년 당선자 35대 대통령 존 F. 케네디 1963년 암살로 임기 중 사망. 여덟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1980년 당선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981년 암살 미수 사건. 이때부터 저주빨이 다 했구나. 총설모 찌꺼기가 다 퇴비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? 아홉 번째 희생자 마찬가지로 20년 뒤 2000년 당선자 43대 대통령 조지 W. 부시 2005년엔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연설하다 수류탄이 날아와 죽을 뻔하지만 불발로 생존.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 레이건 전까지는 100%를 기록하며 미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심지어는 절반 이상이 암살로 인해 사망이었다.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의 노안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걱정했다. 아니 잠깐 사실 청설모 스트를 먹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시작된 청설모 저주가 아닐까? 아니면 혹시 저주의 매개체가 청설모가 아니었을까? 왠지 그럴싸한데.